언박싱 합시다. 언박싱. 아, 역시 뭐. 와우. 와우. 야, 여기 딱 돼 있네. 드시는 법부터 해서. 아, 이건 뭐 저 마트에서 사온 것처럼 이렇게 딱 정확한 포장으로. 어, 이거 얼음 이거 딱 시원하게 해가지고 얼려서 얼려 있는 몸국팩을 실온에 잠시도 해동을 한 후 해동된 몸국을 냄비에 붓고 바르르 한 소금 끓인 후 드십시오. 어, 몸국이 이게 좀 특이한 애였네. 어우, 냄새. 어, 근데 냄새 난다. 어, 야, 이거. 어우, 나 냄새는 내 스타일이 아닌데. 그런 거 같아. 빨리 준비해 다른 거. 어묵 어묵 준비해 빨리 약간 그거. 간만 좀 봐봐. 너 먹어봤어? 쫀은 맛이 있어서 못 봤지, 간은. 아. 단체 맛으로 쓰세요. 어, 그래? 응. 준영이 형이 쓴다는데? 예. 아, 형 써. 내가 감칠맛으로 쓸게요. 아, 아, 나 아니야? 냄새만으로 호불호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건 그건 기우에 불과해요. 아, 그래요? 이거 후추랑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개운함이에요. 뭐 입안 한가득 바다입니다. 이거 별로 안 좋아요. 그거 아니에요? 냄새는 그랬어요. 아, 그래요? 아, 해물탕면에 고춧가루 빠진. 오케이. 아주 개운. 아, 너 쫄지 마, 세훈아. 뭐지? 저도 감칠맛을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감칠맛을. 이거 새 거야, 새 거. 아, 새 거. 새 거 다시 가져왔어. 야. 어? 진짜야? 내가 너의 취향은 알지 않니? 야, 이거 묘하다. 묘하지. 묘해? 야, 이거 굉장히 깊은 국물이네. 잘 먹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맛일까? 아, 좀 특이해, 진짜로. 어, 냄새는 진짜 찜질방인데. 아, 개운. 그지? 엄청 칼칼한데? 어. 강렬하지, 약간? 어. 뭐, 근데 칼칼하다 그러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칼칼한데 개운하다 그래야 되나? 어. 딱 이거 청양고추 뭐 이런 것만 넣어놔. 찡한 뭐가 있어, 이게. 특이하네. 오, 냄새하고는 상관없는 맛이네. 전혀 다른 맛. 아. 이걸로 제주도 분들은 해장 많이 하신다 그러더라고. 아, 그런 느낌. 잘만 먹으면 이거 탁 낼 수 있어요. 이게 강렬할 줄 몰랐어. 비주얼은 그냥 약간 두더분할 줄 알았는데 공격력이 있더라고, 이거. 오. 진짜 비릴까 걱정했잖아요. 어, 근데 비린맛 전혀 없는데? 고추장, 고춧가루 이쪽이 아닌데도 이렇게 칼칼하면 저는 되게 세련됐어. 칼칼하면 아, 어, 이거 우리 좋아하잖아. 응? 아, 겨울에 몸국도 생각나겠네, 이거. 이건 조금 말아 먹어봐야겠다. 야, 이건 뭐랑 비교하고 불가인데? 다른 음식을, 야, 이거 몸국 같은데? 할 수는 있겠는데. 드셔봐야겠다, 이거. 아, 뭐, 표현이 뭐랑 비슷하고 뭐 이런 게 별로. 찡한 그 시원함은 고개를 넣은 듯한 그런 찡함은 있어. 그냥 단순히 얼큰한 것만 아니고 되게 깊은 그런 시원한 맛이 있어. 꽃게, 가루, 멸치, 가루 이런 해산물 천연조미료가 쭉 들어간 느낌이야. 라면 수프 느낌이야, 나는 지금. 해물탕면 라면 수프 느낌. 이 MSG 맛은 전혀 없는. 어, 맛있다. 약간 톳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톳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밥 말아서 한 그릇 뚝딱이시네. 어, 진짜 밥 말아서 한 그릇 뚝딱이다. 아. 어우, 기대. 아, 좋다. 야, 민경이가 저녁을 잘 먹네. 향만 맡았을 때는 비릿하고 그야말로 그냥 특색만 있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맛있네, 이거. 아. 아. 와우. 제주도에 가면 이제 항상 이제 아는 것 종류에서만 먹었는데 이제는 좀 한번 몸국도 라인업에 올리고 나중에 가게 되면 가서 먹어봤으면 좋겠네. 직접? 제주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지.